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또 11시 라이브 방송이 잠깐 늦어졌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늘 추석전이라 또 제품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도라지 배즙은 10% 할인이 들어가고 또 자색 양파즙은 거의 20% 가까이 할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고 오늘 또 하루 내내 할인율을 적용해 드릴 테니까 오늘 주문 많이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추석 선물 많이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햇석 시설에서 직접 무농약으로 농사 지은 도라지 배즙과 직접 농사 지은 양파로 저희들이 직접 가공을 하여서 고객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공업체는 해섭시설이지만 또 농산물 또한 친환경입니다. 도라지도 무농약 인증서가 있고 도라지 가루는 무농약 가공 인증까지 있습니다. 또 자색 양파즙도 무농약 인증된 양파로 대한민국에서 무농약 양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무농약 양파로 오늘 만든 즙으로 저희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한 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라지 배즙이 요즘 코로나에 많이 참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또 코로나로 고생이 많습니까? 저희들도 주변에 보면 거의 뭐 한 집 건너 한 명이 코로나 걸렸다고 할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 만든 이 도라지 배즙, 더 순한 도라지 배즙 5% 도라지 함량이 17% 더 진한 도라지 배즙 23% 들어간 생강이랑 도라지 배즙이 여러분들 또 기관지나 또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8월 15일 음력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 선물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여기 오른쪽에 도라지 꽃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도라지 꽃이 피었다가 또 이렇게 지고 씨가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라지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고 씨가 이렇게 맺습니다. 제가 도라지 밭에 잠깐 갔더니 막 벌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도라지 농사를 짓는 데는 물과 바람과 햇볕 또는 벌까지도 있어야만이 이런 도라지가 씨를 맺고 또 저희들이 이 씨를 수확을 해서 파종을 할 수 있다고 배우면서 참 자연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벌이 와서 이 꽃을 수정을 안 해주면 또 씨가 맺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도라지 뿌리는 또 비가 오고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으면 또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사라는 거는 하늘과 땅과 또는 자연과 동업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연보라색 꽃 보십시오. 참 정말 우리 사람의 손으로는 입혀줄 수 없는 아름답고 오묘한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쁜 보라색 도라지 꽃을 저희들은 진짜 여름 되면 막 그 밭에 가면 향기도 엄청납니다. 지금도 약간 은은하게 이 도라지 꽃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 저희들이 직접 땀 흘려서 재배한 이런 도라지를 저희들이 뿌리를 도라지 배즙에다가 넣어서 기관지에 도움되라고 더 진한 도라지 배즙, 더 순한 도라지 배즙, 생강이란 도라지 배즙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하고 같은 도라지에도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무농약 사포닌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관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이나 또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강화에도 도라지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주문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또 만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쁜 도라지로 만든 도라지 배즙들 많이 주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라이브 방송 중에 자색 양파즙이 있습니다. 자색 양파즙은 거의 할인율을 오늘은 많이 늘려갖고 저희들이 직접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희들 마음대로 오늘 할인입니다. 10% 이상 20% 가까이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포 한 박스면 오늘은 14,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포 한 박스 구입하시면 택배료 포함 별도 14,400원에 보내드리고요. 거의 4,000원 가까이가 DC가 됩니다. 18,000원이었는데 14,400원에 저희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100포면, 자, 100포 알뜰이면 더 저렴합니다. 저희들이 거의 130포에 비해서 7.5%나 저렴한 자색 양파즙 80ml 100포가 44,4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자색 양파즙 확보해 두시고, 양파는 뭐 자색 양파 우리 건강에 거의 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콜레스테롤이 또 요즘 명절에 또 우리 기름진 음식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양파즙을 또 꾸준히 먹어주시면 콜레스테롤에 또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검사하면 정말 뭐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보통 수준에 들어갈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음식 느끼한 거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 모여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자색 양파로 건강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색 양파 할인해서 100포에 44,400원 거의 11,100원이 할인이 됩니다. 100포는. 그리고 30포는 14,400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할인할 때 또 양파즙 많이 쟁여두시고 또 선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물도 하시라고 예쁜 박스로 자색 양파즙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주문 부탁드립니다. 자색 양파즙 드시고 명절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양파즙도 또 가공법이 저희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물 한 방울 안 들어갈 정도로 거의 스팀솥에 쪄서 그대로 물만 추출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들은 끓이는 방식이 아니고 스팀으로 뭐랄까 우리가 채반지에 뭐 고구마를 찌듯이 또는 감자를 찌듯이 저희들은 양파도 그렇게 스팀으로 쪄가지고 수증기로 쪄가지고 거기서 수분을 추출해서 진공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파우치로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한 자색 양파즙 여러분들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은
양파즙하고 저 도라지 제품은 전 제품이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도라지 배즙, 더 진한 도라지 배즙, 더 순한 도라지 배즙, 생강이랑 도라지 배즙이 있습니다. 더 순한 도라지 배즙은 도라지 함량이 도라지 함량은 5%이고 배가 95%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린이나 또는 쓴 걸 못 드시는 어른들도 누구나 다 음료처럼 드실 수 있는 도라지와 배의 원액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타서 드셔도 되고 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음료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유아나 어린이 성인 누구나 다 음료수처럼 마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5,400원에서 13,860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15,400원을 13,860원으로 할인해서 주문받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하계울역에 있는 세택에서 저희들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계시는 분들 오늘 하계울역에 있는 세택 제3전시관 가시면 진안 고원 농산 예쁜 우리 두 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보시고 또 시음도 맛보시고 선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계신 분들 세택에 가시면 샘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셔서 선물 받아 가시고 라이브 방송 봤습니다 하면 서울에서도 할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계신 분들 가서 많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더 진한 도라지 배즙 또한 할인이 들어갑니다. 더 진한 도라지 배즙은 원래 15%였는데 저희들이 뭐 코로나에 어르신들이 아 좀 더 진한 도라지 배즙 없을까요? 라고 또 많이 요청이 오셔서 저희들이 도라지 함량을 높였습니다. 17%로 높여가지고 도라지 17%, 배 83%. 그러게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어린이나 성인들 좀 기간지에 좀 진한 걸 먹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입하시면 더 진한 도라지 배즙 21,500원에 팔던 거를 19,96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할인된 가격으로 도라지 17% 더 진한 도라지 배즙 스팀에 간접 가열해서 정말 물만 추출한 물 한 방울 안 넣고 도라지 원액과 배의 원액만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도움받았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저희들 리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기간지에 저희들 정성껏 20년 경력으로 만든 도라지 배즙, 더 진한 도라지 배즙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코로나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에 또한 어르신들 참 뭐 병원 가시기도 곤란하고 다들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도라지 배즙을 선물용으로 쓰시기에도 참 예쁜 연분홍색 박스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더 진한 도라지 배즙도 10% 할인해서 19,960원에 보내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도라지 꽃밭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땀 흘려서 우리 할머니들이 한 지금 몇 차례 풀을 맺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날은 덥고 그러니까 풀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도라지 꽃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구경하고 가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도라지밭을 뽑는 영상도 있었고 지난 고운 농산 우리 농사 짓는 영상들을 있고 도라지 꽃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저희들이 20년 동안 친환경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을 생각하니까 지금 잠깐 목이 메입니다. 저희들이 20년 전에 빈손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남편 고향인데 여기 오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계셨고 저는 이제 시골이 좋았고 또한 자연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아 우리는 여기 사는 거는 좋은데 농약하고 일반 농법으로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참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무농약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천장님께서 이제 오리농법으로 벼농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리농법으로 또 농사를 졌어도 쌀을 일반 가격으로 팔기는 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느 박사님 소개로 친환경 또 단체가 있었습니다. 생협이 있어가지고 생협을 소개해 주셔갖고 오리농법 쌀을 저희들이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친환경 농사를 했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저희들 어르신들이 매일 좀 많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도라지 밭에 풀 뽑기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 이 뜨거운 땡볕에서 풀 뽑는다는 게 정말 진짜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죽기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힘들게 도라지 농사 지어서 즙 만들어서 보낸다는 저희들의 정성을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도라지 가루도 그 도라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엄청나게 씻고 따듬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나올 수 있는 도라지 가루입니다. 이 도라지 가루도 저희들이 만든 지가 한 10년 돼 가는데요. 이 무농약 가공 인증까지 받은 도라지 가루입니다. 정말 이 110g인데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배의 성분이 단맛이 있는데 단맛을 이제 드시면 안 좋은 분들 당뇨라든가 또는 뭐 그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도라지 가루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맛이 없기 때문에 도라지 가루를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려놨는데 이거 제품을 한번 도라지 가루를 한번 물에 타서 녹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라지 병 가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루를 병에 유리 이왕이면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유리병에다가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은 불편하시겠지만 집에서는 또 유리병이라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건강에는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제 이 유리병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라지 가루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가루를 이 정도로
떴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좀 조금이라 저는 반 스푼만 떴습니다. 반 스푼이 도라지 가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도라지 가루를 제가 반 스푼만 떠서 물에 타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쓴 거 못 드시는 분은 꿀이나 또는 요구르트나 뭐 그런 데 첨가하셔도 되고 더 순한 도라지 배즙에 첨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도라지 가루가 풀어져서 이렇게 딱 약간 뿌연 물이 되었습니다. 더 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 스푼을 탔는데 반 스푼 더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라지 가루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미지근한 물입니다. 제가 이게 반 스푼을 또 탔습니다. 저도 겨울에 기침 많이 나고 심할 때는 이 도라지 가루 물을 저 마시고 우리 직원들도 기침 심할 때 감기 올 때 이렇게 도라지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십니다. 조금 이게 아무리 굳게 해도 이 약간의 부유물 같은 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라지의 섬유질이다 생각하시고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3년, 4년을 땅속에 있기 때문에 도라지 뿌리 자체가 그렇게 막 뽀얀 하얀색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깨끗이 씻고도 얘가 약간의 그 도라지의 껍질의 성분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 갖고 뭐 나무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 가루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깨끗이 선별한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대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뽀얀 물이 됩니다. 도라지 가루 푸른 물입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약간 도라지 향이 나면서 씁쓸하면서 입맛은 조금 쓴맛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라지 가루를 구입하셔서 미지근한 온수에다가 예,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나 반 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뭐 감기나 기관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문하시면 10% 할인이 있으니까요. 저희 어르신 한 분이 6개월 동안 도라지 가루를 드셨는데 정말 천식 쪽에 기침 쪽에 자기가 좋아지셨다고 어제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먹어보니까 아우 정말 씁쓸하면서 도라지 향이 확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도라지 가루 저희들 무농약 가공 인증까지 있는 도라지니까요. 여러분 구입하시고 또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농축액을 한번 이 물에다가 희석해갖고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축액은 도라지를 예를 들면 다른 거 안 넣고 푹 삶아갖고 씻어가지고 푹 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은 거의 없고 이렇게 도라지의 수분하고 도라지의 결정체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축액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농축액이 막 다른 데는 도라지 청이 먹기도 좋고 저기 뭐야 찐득찐득 하던데 왜 여기는 묽어요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의 당이 없습니다. 도라지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에 한 스푼 두 스푼 티스푼으로 세 개를 타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쁘네요. 자 이렇게 타가지고 지금 이 물은 미지근한 온수입니다. 이렇게 타가지고 어르신이나 또 집을 갖고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은 농축액으로 구입하셔서 아주 예쁜 색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첫맛은 달콤하면서 뒷맛은 씁쓸합니다. 이것도 자기 취향에 한 스푼 타서 드시고 싶으면 한 스푼 타셔도 되고 두 스푼 타시고 싶으면 두 스푼 타고 이번 추석에 또 필요하신 분들 세 개가 선물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 개 포장해서 선물 세트로 보내드리고 보자기까지 저희들이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 세트 필요하신 분들 도라지 농축액 3병 오늘 할인된 가격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축액 어르신이나 또 기관지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에서 도라지 농축액 도라지 배즙 전부 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입 부탁드리고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능길팜 한글로 치셔도 되고 진안 고원 농산치도 되고 진안 능길팜으로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세 병을 구입하시면 선물 세트처럼 포장해서 보자기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입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햇섭 인증의 무농약 도라지 또 물이 들어가지 않은 도라지 100%의 원액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색 양파즙 오늘 특별히 더 할인 가격이 많습니다. 자색 양파즙 30포 14,400원 거의 4,000원 정도 4,000원 가까이 20% 할인한 가격에 30포 14,400원이고 100포 주문하실 경우는 44,400원입니다. 또 이번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자색 양파즙 드시고 건강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농사 짓고 무농약 인증까지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직접 추출한 이런 배즙이 또는 양파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라지 농축액, 도라지 가루, 더 진한 도라지 배즙, 더 순한 도라지 배즙, 생강이랑 도라지 배즙, 자색 양파즙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세택에서 서울 하계울역에 있는 세택 제3전시관에 저희 또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 두 분이 있으니까요. 서울 계신 분들 가시면 또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직접 또 도라지 배즙 시음하실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가셔서 구입하시면 거기서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도 택배 요청하시면 또 택배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추석 전에 선물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쁜 도라지 꽃이 피는 저희들은 도라지 꽃밭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향기를 이 제품에 넣어서 보내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정성만 담았습니다. 도라지는 저희들이 20년 동안 가공해보니까 이 도라지의 약성, 사포닌을 살리려면 익혀가지고 추출해서 그 원액을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라지 이제 스팀을 추출해가지고 물을 보면 이제 공장장이 포장하기 전에 보면 되게 거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홍삼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사포닌에 또 함량처럼 도라지에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라지 배즙에
그 도라지가 그렇게 사포닌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면역 또는 기관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라지 배즙,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도라지 밭을 여러분들 저희들이 뭐 구경하시려면 오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능길 팜에 오시면 또 도라지밭 사진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고 저희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내가 키운 걸로 가공해서 보내드린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는 저희들이 이제 가수원에서 직접 재배하시는 농가하고 계약해서 구입하는 배를 직접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배도 거의 뭐 아주 GAP 인증이 있고 또 농민들도 다 잔류농약 검사까지 마친 그런 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저기 배도 배 또한 기관지에 좋거든요. 배 자체가 배 리자가 위에 이제 이로운 리자하고 밑에 나무목자가 있습니다. 한자로 볼때그 이로운 나무 사람에게 우리 또 이로운 리자 나무목자처럼 배가 우리에게 익혔을 때도 좋고 또한 배는 껍질에 또 비타민C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배를 도라지하고 같이 추출했을 때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또 어느 분은 본 숙취 해소에도 배즙이 도움이 되더라고. 자기가 아침에 한 포씩 술 먹고 또 빈속에 배즙 하나 먹고 나간다고 그러는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배에 또 당분도 또 우리 기침할 때 제가 가래를 삭혀주고 또한 기관지에도 배가 좋고 배 성분도 정말 좋은 성분이 많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위장에도 또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아기들 또뭐 기침할 때 열날 때 그럴 때도 배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병원이 멀어서 여기가 뭐, 진안에서 거의 한 시간 거리거든요. 진안에서 차 타고도 한 시간 거리예요. 전라북도에서도 뭐, 진안 오지 중에서도 저희들이 오지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기 힘들어갖고, 배즙을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도 덜하고, 거의 우리 셋째 아이는 거의 뭐, 병원 안 가고, 어린 시절을 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배즙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명절에 또 도라지 배즙 저는 더순한으로 예를 들면 고기 요리할 때 불고기 양념 잴 때도 도라지 배즙을 씁니다. 배 갈아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도라지 배즙 순한을 어차피 이건 단맛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라지 배즙, 순한 배즙을 한 대여섯 봉 잘라갖고 넣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합니다. 마늘, 뭐, 양파 넣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불고기를 만들면요. 도라지 배즙이 들어간 그 갈비는, 아, 뭐, 저기, 배 넣은가 보다 더 맛있는 불고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갈비 잴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양념에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추석에, 도라지 배즙 전 제품 10% 할인해 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히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는 분 10%, 또 자색 양파즙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경우는 거의 뭐 30%보다 7.5% 저렴한 44,400원에 자색 양파즙 100%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명절에 또 기름진 거 많이 드시고, 또 뭐, 전이라든가, 뭐, 또 맛있는 음식, 특히 전 녹두전을 좋아하는데요. 녹두전도 먹으면 전부 다 기름으로 부친 거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걱정이 되는데, 양파즙을 드시면
후식으로 양파즙을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자색 양파즙으로 잡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절 음식 드시고 후식은 자색 양파즙. 예, 가족들 다 같이 드시면 음료 대신으로 저 자연 음료니까요.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무농약으로 농사지은 자색 양파즙 드시고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파가 보니까는 참 그 농사짓기가 겨울에 이제 얘가 자라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근데 또 그것도 겨울이면 풀이 안 날 줄 알아도 겨울에도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 겨울에 풀이 이제 좀 잡아놨는데 또 봄 되니까 봄풀이 막 냉이 뭐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래서 풀밭이에요. 그래서 양파를 풀 속에서 캐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무농약 농사는 풀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인건비도 장난 아니게 비싸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제 직원들하고 손수 무농약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직원들도 농사 짓는 거 요즘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제 할머니들도 연세가 많으셔갖고 연로하시고 팔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다음에 할머니들이 아유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이건 남들은 편하게 일반 농법 해가지고 잘 팔아먹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무농약으로 농사지갖고 알도 조금만 하고 이렇게 농사짓냐고 멍청하다고 그래요. 저희들 보고 정말 20년을 무농약을 해봤으니까 뭐 해마다 어떤 날은 참 걷어들일 게 없는 애도 있고 어떤 날은 도라지도 예를 들면 일반 농부하면 100뿌리 캘 걸 우리는 5뿌리도 못 캐는 때가 많아요. 풀 속에서 도라지가 많이 못 커가지고 그렇게 무농약 농사라는 게 풀과의 싸움이고 또 우리가 참 욕심을 버려야만 일반 농법에서 나오는 그 100만 원 벌 걸 우리는 50만 원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무농약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분의 친환경 참 농산물을 구입을 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값을 주시고 구입을 하시고 그분들의 노고와 땀을 진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또 여러분들 소비자가 되셨으면 저희들도 또한 그걸 보람으로 알고 열심히 농사 짓고 가공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재미로 또 이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하루 동안 능길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10% 또 자색 양파즙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추석에 선물 필요하신 분들 또 이웃에도 추천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친환경 음료 드시고 또한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또 코로나 잘 또 이겨내는 그런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도라지꽃 영상을 또 찍어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라지꽃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보라색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장 유재철입니다. 저희들이 양파즙 그 이번에 20% 할인하는데 그 만드는 계속 그 저희들이 도라지배즙 만드는 거는 계속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양파즙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논밭에서 수확을 해서 자 일단 논밭에서 이제 상품 좋은 걸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할 양만큼 그 교반 세척기로 그 뿌리채 통으로 세척을 합니다. 교반 세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돌이 같이 생겼는데 그걸 넣고 돌리면 계속 본인들끼리 계속 교차되면서 씻겨지는데 뿌리까지 다 통째로 넣기 때문에 흙하고 겉에 있는 이물만 제거하고 계속 씻다 보면 씻어서 이제 다시 깨끗한 물 넣어가지고 다시 헹금 작업을 들어가고 버블 세척을 해서 헹금을 하고 그걸 갖다가 다 추출 탱크에 넣어가지고 배와 도라지 배즙 하는 방식과 똑같이 저희들이 보일러를 끓여서 보일러에서 탱크에 양파를 넣어놓는데 탱크 자체에 열이 가지 않고 간접 가열기라고 탱크 옆에 이런 가열기가 있습니다. 가열기의 스팀열로 탱크를 갖다가 데펴주면 따뜻하게 해주면 탱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그 천천히 익어가지고 물이 생기면 밑에서 순환 몸프로 해가지고 계속 탱크에다가 계속 순환시키면서 끓이는 방식으로 간접 가열 추출 방식인데 열 교환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게 되면 일단은 색도 탱크 자체 뭐 배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다 그 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탄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12시간을 끓입니다. 12시간을 끓이고 원액. 이제 그러면 12시간 정도 끓이면 양파 원액만 쭉 나옵니다. 원액만 나오면 자 여과기를 통과를 해서 여과기를 통과하고 그 살균을 해서 자 포장 작업을 하는데 포장 작업도 그 사면 포장기라고 자 진공을 잡습니다. 진공을 잡게 되는 이유는 진공을 잡게 되면 보면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육안으로 보이실 겁니다. 공기가 들어있으면 여기 안 튀어나올 건데 안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1년 지나도 맛의 변화가 없고 항상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햇빛이 통과가 안 되는 알루미늄 파우치이기 때문에 안에 빛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색이라든가 그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그 맛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파즙도 그렇고 배즙도 그렇고 항상 햇섭 시설에서 가공을 하고 원료는 친환경 무농약 원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특히 양파도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 자라고 땅하고 닿고 있기 때문에 땅이 일단 깨끗하고 무농약이라는 게 뭐 농약을 전혀 하지 않는 땅에서 키운 원료 가지고 그 가공을 하는데 가공은 햇섭 시설에서 가공하니까 자 식약청에서 그 인증서를 줄 때는 저희 공장 다 확인하고 뭐 서류 다 보고 제조 과정 다 검토하고 햇섭을 주기 때문에 그 햇섭 있는 마크는 다 아시다시피 다 믿고 다 믿을 거라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무농약 원료를 햇섭 가공 업체에서 가공해서 나온 게 자생 양파즙 오늘 자생 양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다 10% 세일인데 양파즙은 무려 20% 세일을 그 할인을 해주니까 할인을 해주니까 저 많은 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또 저
30%짜리 말고 100%짜리 그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신다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들 자색양파 이렇게 간접 추출해서 원액만 들어있는 100% 자색양파즙입니다. 30%에 비해서 7.5% 저렴하고요. 오늘 100%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44,400원 또 가격을 적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고 콜레스테롤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색양파, 양파즙으로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라지 농축액, 도라지 가루, 또 더 진한 도라지 배즙, 더 순한 도라지 배즙, 또 생강이랑 도라지 배즙 전 제품목 10%에서 20% 할인 가격 오늘 12시까지 적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능길팜 사이트에 오셔서 네이버에 진한 고운 농산이나 능길팜을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명절에 선물 필요하신 분들 많은 구매하시고 또 아는 분들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서울에서는 또 세택에 제3전시관에서 저희들 또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실 분들은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거기서 샘플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계신 분들 세택에 많이 가셔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라이브 저희들 부족한 방송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접 농사지어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린다는 것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또한 많은 사랑과 응원 또한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참 부족한데요. 저희들 라이브 방송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또 농사짓고 만들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사이트에서 능길팜 또 진한 고운 농산 네이버에서 또 찾아보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시고 또한 20% 할인되는 자색양파즙도 있으니까요.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또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또 응원과 또 구입에 힘입어서 만들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들 도라지 가루의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덜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물에 타가지고 먹어봤었는데 종이컵 한 컵 물에다가 티스푼 한 스푼 타시면 맛이 씁쓸하긴 하지만 또 뭐 기침 하시는 분들 다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배가 첨가되지 않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도라지 가루에 또 구입하셔서 물에 희석해서 티스푼을 한 스푼을 저희들이 스푼이 들어있습니다. 이 도라지 가루 안에 박스 안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스푼을 넣어드립니다. 구입하셔서 이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미지근한 온수나 또 냉수에 희석해서 드시면 또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도라지 가루를 또 구입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농사지은 도라지로 만든 도라지 가루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도라지 농축액은 약간의 단맛이 있지만 이 도라지를 스팀에서 익혀서 물을 추출해서 병에 담아서 원액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구입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또 라이브 방송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저희들 오늘 중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10% 할인된 가격에 전 제품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자색양파즙은 20%까지 저희들이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계신 분들은 세택 또 하계울역 제3전시관에 가셔서 또 진한 고운 농산 직원들에게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도라지 배즙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시음도 하시고, 또 추석이라 그 전시장에 또 아주 다양한 농산물들이 많이 가공돼 갖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또 맛보시고 또 구경도 하시고 시음도 하시고 구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택 제3전시관 진안 고원농산 부스에 가셔서 또 샘플과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또 긴 시간 봐주셔서 저희들 감사드리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